최미수님 반갑습니다. 배은하 신부님과 함께 최양업 신부님 따라가기 27회입니다. 드디어 이제 8번째 편지를 듣겠습니다. 편지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알뜰살뜰 살펴가면서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아, 신부님들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그 스승님한테 물정화법을 좀 알려달라고 할 정도니까 신부님도 그냥 넘어간 분이 아닌 것 같아. 백성들의 아픔, 질병, 또 이제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또 성악까지 부탁을 하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배려하시는 것들이 참 감동적인 것 같아요. 배은하 신부님 덕분에 정말 최양업 신부님 제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박현민 신부님 목소리로 절골 공소에서 쓰신 편지 8번째 편지 내용을 듣겠습니다. 8번째 편지 절골에서 1851년 10월 15일 예수 마리아 요셉 지극히 공경하올 르그레주아 신부님께 조선에서 신부님께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1850년 5월 10일 신부님이 보내주신 편지를 금년 2월에 받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제 편지를 신부님께서 받으시기를 간절히 희망했었는데 이제 신부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놓입니다. 연락원들이 매달 신부님들에 대한 소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날이 언제쯤이 나올까요? 모든 분들이 지금 편안히 지내고 계시는지요? 경애하올 모든 신부님들이 무사하시고 만세 평안히 지내고 계시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가련한 우리 조선 포교지는 지극히 좋으신 하느님의 인자로 그럭저럭 잘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박해에 들볶이지는 아니하고 그런대로 안정을 유지하고 평안히 지내고 있습니다. 금년에 별로 칭찬받을 만한 내용이 없는 짧은 편지를 보내드리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짓이 되겠습니다마는 한마디도 없이 잠자코 있지는 못하겠고 신부님께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일찍 10월부터 공소순회를 시작하여 저의 관할구역 전체 순회를 8개월 만에 끝마쳤습니다. 짧은 휴식기간을 이용하여 전교길에서 겪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서 열심을 일으키고 성사를 받고 감격해야 하는 모양은 어디서나 한결같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이런 천상 보화를 얻기 위해 어떤 희생도 아끼지 않습니다. 공소순회를 하려고 길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마터면 공소순회 여행을 중단할 뻔했습니다. 어떤 여관집 주인 내외가 부부싸움을 하였습니다. 그 여인이 밉살스러운 자기 남편을 골탕 먹이려는 심보로 그가 여관에 12명의 서양 사람들을 유숙시켰다고 떠벌렸습니다. 즉시 여인과 남편이 체포되어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서양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 비밀 포졸들이 사방으로 파견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혹독한 박해가 일어날 것이라는 공포가 전국적으로 퍼졌고 그래서 저는 공소순회를 일단 중단하고 조금 안전한 고장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얼마 후 그 허황된 소문은 가라앉았고 지나친 공포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극히 좋으신 하느님의 보호하심으로 무사히 공소순회를 마쳤습니다. 작년에는 사탄이 너무나 큰 소란을 일으켜서 저는 부득이 교우촌을 두 군데나 순회하지 못하였는데 금년에는 사탄이 저에게 마주쳐 오지 않았습니다. W 신부님은 언제나 신병을 알아서 여러 교우촌을 순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약한 어깨에 힘에 겨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를 급하게 순회하느라고 통상적 성물을 너무 서둘러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강론하고 교리를 가르치고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조선 오도에는 매우 험준한 조선 알프스 산맥이 도처에 있습니다. 저희 관할 신자들은 깎아지른 듯이 높은 산들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깊은 골짜기마다 조금씩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사흘이나 나흘씩 길을 쓰고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가 봐야 고작 40명이나 50명쯤 되는 신자들을 만날 뿐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그러한 공소, 즉 교우촌이 자그마치 127개나 되고 그러한 촌락에서 세례명을 가진 이들을 다 합하면 5,936명이나 됩니다. 한 공소의 고해자가 40명 내지 50명이 있어도 그들 모든 신자에게 하루 안에 고해성사를 다 집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 반면에 고해자가 두 명이나 세 명밖에 없는 공소에서도 다음 날 미사를 봉헌하고 신자들에게 성체를 배령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하루를 묵어야 합니다. 저는 밤에만 외교인들을 모르게 교우천에 도착하여야 하고 한밤중에 공소순회의 모든 것을 끝마치고 새벽 동이 트기 전에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예, 저는 이 편지를 읽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담당하는 조선 5도에는 매우 험준한 조선 알프스 산맥이 도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851년도에 그러니까 29, 30살 된 젊은이가 알프스라는 지명을 말할 수 있는 조선에서 유일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그렇죠. 네. 당시 조선 조정에서 조금만 눈을 돌려 세계로 향했다면 네. 이미 준비된 김대원 신분을 찬수하고 최양옥 신문을 자불에 안달을 했으니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배 시민님, 조선 알프스라는 표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뭐 태어날 때부터 네. 앞뒤 좌우로 네. 산이 우뚝 서 있는 네. 강원도 산 골짜기에서 네. 태어났으니까 산과 친숙한 편인데 아마 뭐 평야지대, 내포지방이나 호남 평야에 살던 분들은 아마 그렇지 않았겠죠. 네. 황 신부님 말처럼 그 당시 알프스라는 표현이 네. 최 신부님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최 신부님의 시야가 세계로 향해서 넓게 열려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고 예. 또 이런 표현이라야 네.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사목 현장에 대해서 프랑스에 있는 그렇지. 신부님들에게 쉽게 공감을 얻을 공감을 수 있도록 얻을 수 있는 거죠. 예,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다. 예. 뭐 한마디로 조선 땅에 와보지 않은 수신자 르브르지와 예. 교장 신부님이 최 신부님의 사목 현장이 어떤 곳인지를 그 한마디로 그렇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맞습니다. 맞아요. 예. 우리는 뭐 알프스 하면 아름다운 산을 연상하게 되는데 지금 이 편지에서 최 신부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당신이 사목하는 지형이 얼마나 험악하고 다니기 어려운 곳인지 그리고 신자들은 그런 험악한 상황 속에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잘 들려주는 이야기인데 한번 그 장면을 다시 이렇게 더듬어 보면 제가 담당하는 조선 5도에는 매우 험준한 조선 알프스 산맥이 도처에 있습니다. 저의 관할 신자들은 깎아지른 듯이 높은 산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깊은 산골짜기마다 조금씩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사흘이나 나흘씩 길을 쓰고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봐야 고작 40명, 그러니까. 50명 신자들을 만날 수 네.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담당하는 그러한 교우촌이 무려 127개나 되고 그러한 촌락에서 세례명을 가진 신자들이 네. 5,936명이나 된다고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걸 맞습니다. 보면은 네. 최 신부님은 그곳에서 외교인들 모르게 밤에만 교우촌에 도착하고 그렇죠. 또 공소순회가 끝나면 한밤중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새벽 동이 트기 전에 그곳을 떠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분이 정말 얼마나 대단하게 사셨는지 네. 알 수 있습니다. 그 신부님 그 보문은요. 어떤 부부가 여관집 주인이 싸웠는데 네. 내외가 부부 싸움을 했는데 그 여인의 밉살스런 자기 남편을 골탕 먹이려는 심보로 그가 여관에 12명의 서양 사람들을 유숙 받았다라고 떠벌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이 이게 뭐시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대로 조선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갖고 천주교를 걸어 갖고 박해를 하고 이 여자도 일반 서민들조차도 이 여자도 자기 남편 고통 먹인다고 자기 가정 문제에 예, 서양 사람들 천주교를 끌어들여 갖고 야 이게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호구였던 것 같아요. 만만한 거지. 그렇죠. 천주교가 그런데 저는 우리 최영업 신부님을 보면은 알프스산, 조선에도 알프스산 같이 그런 산이 있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라틴어를 잘하셨고 그 다음에 또 프랑스 말도 잘하셨고 중국 말도 잘하셨고 또 저는 영어도 잘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중간중간 우리 김대건 신부님이 그 영어로 된 세계지도를 번역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최영업 신부님이 이 학덕이 김대건 신부님 못지 않을 그렇죠. 거로 보면은 그 영어도 잘했을 거고 그러니까 학덕도 뛰어나고 성덕
이건 뭐 교우들한테 그 성사 하나 주려고, 그리고 성덕도 뛰어나고. 그렇죠. 그리고 칠천리길을 걸었으니까 이게 체덕, 건강, 건강도 뛰어났는데 우리 신학교 때는 항상 이 쌈 CNCR을 그렇죠. S를 잘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4대한테 정말 필요한 세 가지 덕망에 대해서 우리 최영업 신부님을 보시기도 하지만은 본당 사목으로는 지금 최고의 원로시라고 볼 수 있는데 1년 1, 2년만 있으면 은퇴하실 최고의 원로시인데 그러다 보면은 우리 사제에게 있어서 학덕, 성덕, 체덕의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W 주교님 골골골골거리고 막 사먹 못하고 최영업신 괴롭히고 뭐 W 주교님 그래 페레올 주교님도 건강 때문에 사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뭐 이제 신학교 들어가면 3S 신부가 되기 위한 조건 세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사니타스라고 사니타스가 이제 라틴 말로 이제 건강이죠. 건강이죠. 건강. 체력이 뒷받침돼야지 자기 몸이 아프면 이미 정신도 병들고 남을 돌볼 겨를도 그렇죠. 없고 자기 아프면 남 돌볼 그게 어려우시니까 그래서 건강해야 사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니까 공부만 시키지 않고 틈만 나면 나가서 운동장에서 공차고 운동하고 할 수 있게끔 했잖아요. 우리도 1시 반부터 2시는 건물 안에 있으면 안 되고 못 있게 했잖아요. 나가서 나가도 꼭 주머니에다가 호주머니에다가 손을 못 넣게 시부님 때는 없었겠지만 우리 우리 때도 거의 그런 게 있었어요. 아예 손을 못 넣게 주머니를 다 재봉틀로 박아버렸어요. 아 그래 우린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래. 그래서 손을 집어넣질 못해 꼭 그냥 꺼내놓고 이렇게 씩씩하게 당당하게 걸어 다니라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뭐 건강한 육체에 깃드는 건강한 정신 뭐 이런 표현이 있듯이 그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정신적으로도 약해져서 올바르게 건강한 사목을 잘할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최영업 신부님 보시면 그렇게 긴 여정 잠도 못 자면서 날마다 70리 100리 길을 걷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가 아파가지고 힘들다는 표현을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건이 최영업 신부님 보면 아, 왜 필요한지 분명히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 상티타스 이거 성덕인데 거룩함 자기네 힘만 가지고는 우리는 살 수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하느님의 은총이 필요한데 그 성덕으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제가 돼야 된다 귀가 아프도록 사실 많이 듣고 뭐 눈 뜨면 성당부터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그렇죠. 아침 기도와 묵상과 미사와 이렇게 이어지고 또 저녁에 낮에 또 낮 기도하고 저녁에 하고 이제 계속 이렇게 기도 생활이 그냥 다른 데로 마음을 쓸 수 없도록 우리의 온 정신을 하느님께로 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 성덕의 길로 우리를 이제 훈련 시키는 것이 이제 신학교 교육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것 없이는 인간적인 사고에 쉽게 물들어 가고 빠지게 된다 생각이 드니까 필요한 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학문 시엔시아 시엔시아 뭐 지금 최영업 신부님이 뭐 신부님 얘기처럼 여러 가지 언어에도 능통했고 그다음에 철학 과 신학은 신학. 물론이고 성인전도 지리와 과학과 이런 현대 그 당시에 근대 문물에도 뛰어나게 아 완전히 뭐 제가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리적인 세계적인 지리 부분에 있어서도 박식하다는 것을 알프스라는 표현 속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조선 알프스 산맥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얼마만큼 많은 학덕을 지니면서 이 사제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지 알 수 있는데 신학교 다닐 때는 그 세 가지 3S가 갖춰지지 못하면 이제 소위 말해서 똘래당해 쫓겨나는 거지 쫓겨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똘래 공포를 신학생들이 다 이제 가지고 살았는데 참 성소라는 것 자체가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 이렇게 최영업 신부님 편지를 읽으면서 보니까 왜 그것이 요청되는지를 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같으면은 뭐 그렇게 살지 않아도 그렇죠. 사실 너무 편하게 그렇죠. 살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에 새벽동이 트기 전에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동트기 전에. 새벽동이 트기 전에 그곳 항상 삶이 그랬던 거지. 그 동트면 사람들이 벌써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움직이면 신부님이 거기서 나가는 것을 알게 되면 외인들의 눈에 띄게 되면 또 그 교촌에 박해가 일어나. 그게 얼마나 고단해. 고단하죠. 새벽동이 트기 전에 떠나야 그러니까. 되니.
오늘은 신부님 편지를 한 편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82에서 83쪽입니다. 교우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어느 곳에 단지 두 집이 있었는데 한 집은 가족 중에 일부만 신자였고 한 집은 가족 전부가 외교인이었습니다. 신자는 겨우 세 명인데 남자가 한 명이고 여자가 두 명이었습니다. 남자는 얼마든지 집을 떠나 멀리 가서 성사를 받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양반 신분이어서 집 밖에 나가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이 두 여교우들은 성사를 받은 지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가야만 했으나 그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여간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한 가지 계책을 궁리해냈습니다. 외교인 집의 남편에게 그럴듯하게 어떤 사업을 제안하고서 얼마 동안 외출시켰습니다. 그 외교인이 집이 없는 틈을 타서 저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 제가 그 여인들에게 갔습니다. 제가 도착하자 신자들의 손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고 그 외교인 집의 여자들에게 하루 동안만 집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비어있는 그 외교인 집을 임시 공소집으로 차리고 밤중에 외교인들이 잠든 동안에 신자들이 모여 성사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 일을 꾸미는 데에는 악의에서가 아니라 필요에 의하여 신자들에게 여러 가지 거짓말로 폐를 끼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즉시 천주교를 비난하거나 그 자리에서 모두가 순교로 끌려가고야 말 것입니다. 신부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 우리의 성사 집행이 얼마나 부자유스러운지 짐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자기들이 신자인 것을 남이 눈치채지 못하게 내색을 아니하고 삽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신자라는 것이 발각되면 감옥에 가거나 배교하거나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전혀 내색을 아니하고 삽니다. 신자들은 자기들이 신자인 것을 남이 눈치채지 못하게 살고 있으므로 비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비신자에게 직접 교리를 설교함으로써 전교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더구나 사제들로부터 천주교 교리를 듣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도 가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비신자들의 마음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비신자들은 천주교의 진리에 관하여 떠도는 소문을 듣거나 또는 신자가 당한 어떤 환난 등의 사건을 통하여 마음속으로 감동을 받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스스로 교리를 가르쳐달라고 청하여 신앙을 가지게 되고 신자들 사이에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거의 뭐 찾아오는 이제 예비 교우들이지 정말 찾아가서 이게 한다라는 게 신부 입장에서는 불가능했던 거죠. 도저히 불가능. 예. 우리 최양옥 신부님은 한 교우에게 성사를 주기 위해서 분사 작전처럼 진행을 하십니다. 최양옥 신부님께서 맡은 신자가 거의 6천 명이나 되는데 이는 지금 본당 수준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죠. 한 교우에게 다 정성을 쏟은 신부님의 사목 생활은 정말 6천 명인데 신부님은 우리는 뭐 성사 몇 명 봐도 잘 정확하게 기록한다든가 성체를 영위해 주는 숫자를 기록한다든 그런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신부 이것도 우리는 뭐 세례조도 뭐 사무실에서 다 기록하지 그렇죠. 신부가 기록하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네. 근데 신부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록을 남기십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얼마나 정성을 쏟고 사목생활을 했나 이 편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신부님 그 예비자 교리도 스스로 찾아와서 배운다고 하니 당시 천주교회는 이 세상의 빛이 아니었는가 그런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빛이니까 네. 찾아와서 그렇죠. 나 천주교 신자 네. 되겠다 그러죠. 네. 지금 신부님께서는 현역 본당 신부님 서부동 제천에 있는 서부동. 예, 예. 거기 교우는 얼마나 됩니까? 뭐 지금 한 2,000명. 아, 2,000명. 교적상으로 되는데 예, 예. 뭐 부모만 있고 예. 자녀들은 다 나가 있고 가 있고 그런 거가 실제로 많더라고요. 예, 실제로 얼마 되지 않지만. 예. 또 우리 원주교구에서도 존경받는 신부님이신데 최양업 신부님의 이런 사목 활동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물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목자들을 보고 최 신부님처럼 그렇게 사목하라 그러면 과연 할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정말 좋은 환경, 편리한 세상이다. 네. 그런 면에서 하나도 어려움이 없죠. 네. 그렇다고 더 많은 일을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신자들도 마찬가지죠. 네. 지금은 뭐 산간벽지나 시골보다 천주교 신자가 도시에 훨씬 도시가 훨씬 많다고. 높으니까 그렇죠. 강남이 비율이 제일 높다고 그러잖아요. 뭐 분당하고 성당도 얼마나 좋은 성당이에요. 네. 네. 그런 상황인데 과연 신자들이 선조들보다 더 열심하게 산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와 신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네. 최양업 신부님과 당시 신자들은 그런 역할을 충실하게 실천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상황에서 그렇게 빈틈없이 신자들을 돌보며 그러니까. 사목하셨다는 것은 지금 사목하는 우리들에게 큰 빛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도 지금 본당 신부를 하면서 모이지 못하고 대면 교육도 불가능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바퀴시대 방식으로 한번 선교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네. 생각을 가지고 1대1 예비자 교리 교사를 한 30여 명 임명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들을 조금씩 교육하면서 예비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 또 신자들이 그 당시도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죠. 아니, 뭐 지금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다. 어이구. 그 옛날에는 신자들이 전교를 하고 교리 문답을 가르쳐서 신부님이 방문할 때 네, 이제 찰고를 한 다음에 네, 이제 네. 영세를 준 네, 거거든요. 네, 네, 네. 예. 예, 지금 상황이 그런 것이 가능한 상황이다. 맞습니다. 근데 그동안 너무나 성직자 중심 교회가 되다 보니까 평신도의 예. 영향이 많이 축소됐던 것이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신자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적극적으로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한번 하는데 1대1 교리와 신앙 지도는 밀착된 신앙 교육이 되기 때문에 네. 영세 후에도 냉담자를 만들지 않는 교육 방법이 맞습니다.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예.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사람에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닐지 네. 모르죠. 예. 그보다는 가까이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또 함께 동행해주는 한 사람이 곁에 예, 있다는 예, 것이 맞아요. 초심자들에게는 큰 지주목이 되고 힘이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예. 저는 지금 신부님은 비대면 시대이지만은 지금 최양업 신부님에 대한 편지를 읽음으로 해서 제 생각에는 서부동 성당 교우들은 굉장히 많이 이걸 네. 시청할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본당 신부님이 지금 네. 하는 건데 네. 그렇죠. 그래갖고 네. 아마 다른 데보다는 많이 볼 거예요. 아마 많이 볼 겁니다. 네. 서부동 교우들 네.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서부동 교우들도 그렇지만 지금 신부님이 다볼 사이버 성당도 이렇게 해야 된다. 예, 그리고 황신부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신부다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심어주시고 네. 또 본당에도 1대1 어구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네. 같아요. 지금 아주 좋더라고요. 예, 예. 처음에는 쭈삐쭈삐하고 예. 망설이고 예. 자신 없어 하고 예. 그러더니 예. 이제는 뭔가 해볼 수 있겠다는 그리고 왜냐하면 자신이 공부하면서 네. 몰랐던 걸 또 알게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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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네. 자신의 신앙도 성장하게 되고 네.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어우, 굉장히 바람직하다 생각이 네, 네, 들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 네, 최 신부님은 이 여덟 번째 편지에서 1851년에는 장마철이 지나고 네. 10월부터 공소순회를 시작해서 8개월 만에 관할 구역 순회를 마쳤다고 하죠. 네. 이번 전격길에서도 하느님 말씀을 듣고 열심을 일으키는 열심을 일으키고 성사를 받고 감격해하는 신자들의 모습, 네. 선상 부활을 얻기 위해 맞아. 어떤 희생도 아끼지 않는 신자들을 예. 보면서 예. 신부님도 큰 위로와 힘을 얻었다고 예.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제와 신자들 서로 모두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와 기쁨이 되는지를 생동감 있게 느낄 수 있는 네. 장면인데 이것은 당시 최 신부님만 느낀 게 아니고 당시 모든 선교사들이 생생하게 네. 느꼈던 모습이라고 네. 보는데 맞습니다. 1853년 그러니까 이제 편지 다음 네. 다음 해겠죠. 네. W 신부님이 네. 아마 아프다고 얘기 나왔잖아요. 네. 예. 예. 이 신부님도 파리예방 전교회 교장 그 바랑 신부님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을 썼어요. 아. 뭐라고 그랬냐면 잦은 박해로 저희들의 성무 집행이 어렵기는 하지만 네. 저희들에게 천룡성채의 즐거웠던 날들을 회상케 하는 우리 신자들의 열심, 그들의 생생한 신앙, 순박한 신심, 어허. 진실한 뉘우침, 네. 영적인 기쁨, 거룩한 묵상, 눈물, 한마디로 말해서 선교사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이 저희들에게 네. 풍부한 위로를 안겨줍니다. 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당시 신자들의 열심이 눈에 환히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그럼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W 신부님이 그 골골하던 몸을
병을 이겨낸 것 같다.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하지만 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니까 네. 그 사실을 이제 우리가 여덟 번째 편지에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네. 여관집 부인이 부부싸움 네. 하면서 네. 남편 골탕 먹이려고 한 네. 증오심이 네. 얼마나 큰 위험을 불러왔는지 이제 이야기해 주는 네. 거죠. 에,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면 뭐 천주교가 동네 북이 된 것 같은 네, 느낌이 맞습니다. 들어서 좀 안타깝지만 사실 그래도 결국 또 상황은 서양 신부들이 많이 네.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이제. 서양 신부들이 사실 그때만 해도 많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문을 내가지고 네, 네. 이제 보복하기 위한 네, 것이었는데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진짜 실제로 많이 들어오게 되죠. 1876년부터 예. 많이 예, 들어오죠. 예. 그렇죠. 많이 들어오게 되죠. 이제 그래서 프랑스 신부님들이 재입국한 시기가 이제 1876년 네. 이후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후 신자 공동체를 그들이 많이 들어와서 재건하는 한편 정교회장을 양성하고 고아원이나 양로원 또 시약소 무료 장례 등 활동을 전개하고 학교도, 학교도 이제 세워 운영하게 되죠. 선교사들의 이런 활동은 사람들에게 당시 천주교에 대한 호감을 갖게 할 만큼 좋은 인상을 주었고 실제로 외교인들을 감화시켜서 신자 수를 증가시켰으며 천주교가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네.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선교사들의 삶도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됐다고 네. 볼 수가 있죠. 네, 네. 네. 1866년 병인박해 대박해 이후에 예, 예. 끊어졌다가 예. 이제 다시 그렇죠. 이제 예. 선교사들이 이제 다시 입국하면서 예. 이때부터는 국가가 이제 보증을 해주는 예. 그런 과정을 그렇죠. 우리가 거치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뭐 1895년에 가서는 뭐 남종삼과 홍봉주 신원 조치하고 또 8월에 있었던 윗대일 주교님의 고정 아련. 굉장한 영향을 네. 미치죠. 아이씨 주교님이 뭐 임금을 아련했다 하는 그 자체가 신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니까 야, 이 천주교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역적으로 취급되던 신자들이 신원되고 사교라고 탄압받던 천주교의 책임자가 국왕을 그렇죠. 만났다는 자체가 맞습니다. 선교사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후 선교사들은 대인 행사를 하며 네. 위세를 부려야 활동이 원활하게 지고 신자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교회를 지킬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어서 이때부터 선교사들이 조선 사람들에게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지니게 되었다는 그래서 존댓말을 안 하고 좀 다 예, 해라 하대를. 아, 하대를 했죠. 예, 예, 예. 예, 그래서 우리 얘기해서. 신부들도 요즘 우리 젊은 신부들도 그 전통을 이어받아갖고 예. 저도 사실 좀 말투가 이렇게 존댓말을 많이 하는 편은 잘 아닙니다. 본당 신부하면서도 이렇게 하대는 아니었지만은 친구같이 가깝게 하려고 사실 제가 이렇게 외국 강의를 많이 다니면서 미국은 진짜 이렇게 나이 큰 차이 없이도 그냥 편안하게 단어 자체가 우리나라처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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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 많이 예, 예, 없으니까 예, 예.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신부의 언어는 나는 그 내 또 맷도 신부가 하나 있는데 그 최경남 신부라고 그 교우들한테는 절대적으로 존댓말을 쓰더라고요. 나는 절대적으로 반말을 하는데 그래서 아, 존경스러운 모습이기는 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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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헤라라는 하대가 이때에 예, 뭐 등장도 그렇죠. 하게 되죠. 이때부터 이제 생겨나는 것 같아요. 예,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서 예. 아 성직자들의 태도가 이렇게 예. 바뀐 거지 예. 처음부터 그런 것도 아니고 예. 그렇게 맞습니다.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예. 이걸 이제 이해 못하면 오해를 할 수가 예. 있게 되죠. 예. 그 때문에 이제 개화기 한국 사회에 정착했던 선교사들은 서구 문화 우월 의식에 입각해서 맞습니다. 한국인과 예. 한국 문화를 평가했고 네. 한국이 정치적으로 부패하고 낙후되었다는 인식 아래 네. 일본의 자국 한국 지배를 인정하고 네, 또 한국의 독립 문제를 외면하게 되죠. 예, 그때 못하겠죠. 예, 예. 선교사들은 착취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고 네. 일제의 침략이 의미하는 바도 이해하고 있었지만 네.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맞습니다. 체제 옹호적인 예, 입장을 예, 제지했다고 예, 볼 수 예,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조선 왕조가 유지될 때는 왕조로 체제를 옹호했고 1905년 이후에는 일본의 지배를 받아들였다고 네, 보는 네, 것이죠. 맞습니다. 예. 결국 종교의 자유, 한국의 독립 능력에 대한 회의가 개화기 프랑스 선교사들이 한국의 민족 문제를 외면한 이유지만 네. 이러한 인식의 기저에는 프랑스인으로서 한국 문제를 바라보는 타자의 입장이 네. 깔려있다고 네. 이야기할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 신부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예. 우리 최양옥 신부님 1849년부터 1861년
6월 15일. 6월 15일 날 돌아가시니까 다음 6월 15일이 예. 신부님 160주기. 돌아가신 저는 순교라고 그냥 표현하고 예. 싶어요. 그렇죠. 순교 160주년. 6월 15일이 순교 예. 160주년입니다. 160주년. 예. 그래서 신부님이 교우들하고 도보 성지 순례도 하고 배론에서 하루 피정도 하신다는 예. 말씀을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마스크 쓰고 몰래 갈 수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네. 더 좋죠. 그런데 이제 예. 61년까지 하고 조금 있다가 병인 박해가 일어났단 그렇죠. 말이에요. 1866년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제일 많이 죽었죠. 8,000명 이상. 네, 모든 순교의 네. 가장 큰 가장 순교자가 큰. 기간도 병인, 길고 네, 기간도 네. 길었고. 네. 네. 그런데 이제 1876년에 이제 함불 조약이 이제 해 주고 종교 자유도 인정하면서부터 네, 조금씩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최양업 신부님이 키워놨던 신자가 다 순교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네. 그렇죠. 최양업 신부님이 키워놨던 신자가 네. 다 순교한 거야. 그 당시에 네. 열심히 하던 신자들은 네. 다 네. 순교했다고 네. 말이죠. 그래서 네. 이 최양업 신부님하고 이제 서양 신부님하고의 이제 교체가 오면서 최양업 신부님은 조선에 대한 역사, 왕들에 대한 역사, 부패, 조선에 대한 사회상, 그 다음에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아주 방인사제로서 그렇죠. 정확했는데 이제 그런 방인사제가 이제 없어진 이제 불란서에서 다시 들어옴으로 네. 해서 네. 완전히 사목적인 입장이 반대가 돼버렸던 안타까움이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언급을 좀 하고 싶었어요. 왜 네. 우리가 일제 시대 때 조선 시대가 독립운동에 끼어들지 못하고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네. 이제 프랑스 선교사들은 종교 자유만 이제 우리 신자들이 그동안 너무 박해를 받았으니 그렇죠. 이제 박해 받지 말고 신앙생활만 열심히 해라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1950년대 이후 들어온 신부들은 이제 우리가 완전히 독립이 되고 나니까 그때의 선교사들은 어마어마한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쳤던 많이 것 같아요. 그런 네. 얘기도 한번 신부님 네, 나중에 한번 한번 다루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지금 르그레와 주 신부한테 계속 플란서 신부한테 네. 편지를 보내는 거니 네. 서양 신부가 조선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뭐 나쁜 영향도 있었지만은 이제 좋은 영향에 대해서도 우리 신자들이 알아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 그럼요. 우리 뭐 최양옥 신부도 교육시켜 주신 네. 분들이니까. 그렇죠. 예.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